083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ST입니다. GST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애시드 및 밥,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를 처리하는 밥농축 장비도 제조함. 2021년 12월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EST, 로보케어 등 국내외 10개사임.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FPD 공정 및 기타 레드, 솔러셀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온도 조절 및 유지 장비인 실러 제품을 제조함. 대시 또한 FPD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애시드 및 밥 가스를 처리하여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주는 밥농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해외 법인인 GST 아메리카, GST 차이나, GTS 타이완 등과 국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 EST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용역 관련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주력인 스크러버 및 실러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하락과 대손상각비, 하자 보수비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외화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스크러버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 및 중화권 업체향 수주 증가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GST의 시가총액은 20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S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02위입니다. GST의 상장 주식수는 931만 7745주입니다. GS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ST의 퍼은 4.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8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2,6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 원, 182억 원, 4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0번지억 원, 155억 원, 390억 원입니다. GS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26%이고 유보율은 3,138.1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1-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T의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900원보다 6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5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GST의 종가는 22,300원이며 주가가 GS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ST의 종가는 22,300원이며 주가가 GS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GST는 거래량 43,600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76,6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9,031주, 키움증권에서 5,91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788주, 삼성에서 4,714주, 이베스트에서 4,0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607주, 키움증권에서 7,241주, 한국증권에서 4,69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109주, 삼성에서 1,7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3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0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G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